우리는 남는 강의실을 꾸며서 상담실스럽게 만들었고 상담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아, 신이시여, 저에게 이런 과분한 행복을 주셔도 되나요? 혹시 제 평생의 운을 다 써버린 건 아니겠죠? 빈 상담실에 단 둘만. 같이 가! 아, 좀 어색하긴 하네. 무슨 얘기든 해야 할 텐데. 기왕이면 재밌는 게...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웹서핑할 때 재밌는 얘기라도 찾아두는 건데. 아, 있다. 재밌는 얘기. 아, 맞아 맞아. 그게 있었지. 저기 기름씨,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네? 아, 네. 예전에 라디오에서 들은 얘긴데요. 톱스타 이지훈 군이 한예슬 양과 사귀고 있을 때 일이었대요. 그는 그 새로 찍은 영화 홍보를 위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죠. 이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대요. 지훈 씨, 한예슬 양을 꽃에 비유한다면 어떤 꽃이라 생각하시나요? 그러자 그가 대답했죠. 감히 꽃다위가 그녀의 아름다움에 비할 수 있을까요? 그 인터뷰를 보고 있던 A양은 닭살스럽다고 생각했지만, 꽃다위래, 으이 닭살. 근데 멋있어. 한편으론 되게 부러웠대요. 그래서 이 A양은 자신의 오래된 남자친구를 만날 때 넌지시 물어봤죠. 자기야 자기야, 자기는 나를 꽃에 비유한다면 뭘로 할 거야? 그러자 남자친구가 말하길, 감히 너 따위가 꽃과 비교할 수... 어? 아는 얘기였나? 저 그 얘기 알아요. 아휴, 그냥 딴 얘기할 걸. 오늘 저녁은 뭐 먹나? 어? 설마 누가 뒤따라오나? 어? 뭐지? 상담실 같이 하게 된 그 사람이잖아. 뭐지? 왜 따라왔지? 와, 이리로 온다. 뭐지? 뭐야? 왜 일로 와? 우와! 뭐야? 왜 저래? 아, 우리 동네에 사나 보다. 아, 쪽팔려.